전우 구출 작전. 전우야. 경공, 이 가여운 사람. 이제는 마정석 증폭기를 만들어 주려나? 마정석 증폭기라면 설마? 그래, 우리 부자를 갈라놓은 그 물건 말이지. 대체 그 물건이 뭔데? 어, 아직도 말해주지 않았나 봐. 마정석 증폭기가 무엇인지, 대마왕 폐하의 부활에 사용될 물건이라는 걸. 뭐? 대마왕? 아저씨, 안 돼! 절대 만들면 안 돼! 내가 어떻게든 견을 구해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을 텐데? 견우야! 안 돼! 그만두게! 알겠다. 만들겠다. 아저씨! 대신 약속해다오. 견우를 꼭 무사히 돌려보내주겠다고. 물론이지. 나라고 내 손으로 엄마와 아들을 모두 죽이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진 않다고. 뭐? 아, 몰랐었나? 이에 엄마가 걸린 병도 내가 건 저주 때문이었다는 걸. 뭐? 뭐시? 당신이 쉽게 마정석 증폭기를 만들어줄 것 같지 않았거든. 그래서 꾀를 좀 써봤지. 뭐, 얘 엄마가 그렇게 빨리 죽어버릴 줄은 나도 몰랐지만 말이야. 이 자식, 용서 못해! 견우야! 아저씨. 아저씨, 설마? 미안하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견우를, 견우마저 이룰 수는 없단 말이지. 견우를 찾아야 해. 아저씨가 마정석 증폭기를 만들지 않게 만들 방법은 그것뿐이야. 하지만 견우가 어디로 끌려간지 알 수가 없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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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공! 어디가? 오공! 어디로 가는 거야? 따라가자, 삼정! 오공, 왜 그래?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어? 아, 그래, 그거야! 견우가 쓰는 기름 냄새! 기름? 그럼 설마? 그래! 견우가 우리 보고 찾아달라고 일부러 뿌려놓은 거야! 가자! 누구지? 쟤는 왜 저기에 묶여있는 거야? 아, 이놈들! 가는 기름을 피워! 마정성룡에게 눈에 들어가 버린다니! 내 말을 따라라.
세상의 죄인이다! 내가 바로! 뭐지? 저 해골한테 무슨 일이 생겼던 거야? 이봐, 응? 내 부하들이라고. 혼내는 건 적당히 해도. 아, 그래? 응. 그렇게 말한다면 미안. 이모크인, 나는 질투마녀와 해야 할 일이 있어 이곳을 떠난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양 종족들과 질투마녀가 데려온 강아지 녀석을 잘 감시하고 있어야 한다. 네, 본부대로 하겠습니다. 손오공은 내가 남긴 기름 흔적을 발견했을까? 그것만 잘 따라온다면 날 찾을 수 있을 텐데. 여기야! 틀림없어! 경비가 엄청 삼엄해! 들어갈 수 있을까? 저기,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동시에 가서 혼을 빼놓는 거야! 자, 셋! 둘! 하나! 간다! 뭐야? 누구야? 어라? 아, 마족이 아니었군요. 그렇다면 설마? 우리 양 종족을 구하라고 하늘이 내려주신 영웅님이시군요. 에? 난 내 친구 구하러 온 건데.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이곳에 갇힌 양 종족들의 왕 평화의 메신저 울베세라 하옵니다. 울... 뭐? 거기 누구 있네? 너 때문에 들키게 생겼잖아. 아하, 영웅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화의 메신저인 제가 평화롭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정 잘 나갔던 녀석들은 아직인게? 뭐야 이 녀석은? 아, 이 녀석이군. 양 종족들의 왕이라는 녀석 말이야. 양들을 구하러 올 양들의 임금이라고 했었나? 그게 이 녀석인가? 수고했어. 안으로 끌고 가서 간다. 성공이다, 끼루. 역시 영웅님께서도 평화를 사랑하시는군요. 이런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내실 줄이야. 조용히 해. 뭐야? 뭐 하는 짓이야? 널 구하러 왔어, 견우야. 너 애들. 바로 동굴을 빠져나갈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어라, 영웅님. 그럼 우리 양 종족들은요? 아하, 다녀와서 구해주시려는 건가요? 그게 오공아, 도와드리자. 견공 아저씨한테 견우가 소중한 것처럼 이분들께도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야. 도와드리고 싶어. 좋아, 도와줄게. 지금 친구들은 어디 있는데? 이쪽입니다. 따라오세요. 이건 뭐지? 같이 가! 다들 여기에 잡혀 있었구나.
저 녀석들은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네? 하지만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양정적들은... 언제쯤 여길 나갈 수 있을까? 이 엄마 보고 싶어. 이봐, 시끄러! 조용히 하란 말이야! 뭐야, 저놈은! 올백스님, 드디어 오셨군요! 가만히 있으랬더니 정말... 저 아저씨, 뭐야 대체? 자, 여러분, 우리 이러지들 마시고 대화로 해결을 해봅시다. 일단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조용히 하지 못해! 다들 진정하시고... 걱정하지 말거라, 나의 백성들이여. 지금 이곳엔 우리를 구해주실 영웅이 와 계신다. 자, 영웅님이시여, 지금입니다.